오늘은 시원한 강정보에 나왔네요. 웬 강정보 생뚱맞게 하시겠지만, 다육이를 떠나서 강정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강정보는 사계강에 있는 보 중에 한 보랍니다. 빨간 꽃에 노란 수술. 아, 예쁘지요. 한들한들한답니다. 나 홀로 피어 있는 예쁜 야생화랍니다. 아, 예쁘지요? 한들한들 피어 있는 요렇게 예쁜 꽃들. 다육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자연에 홀로 피어 있는 이 꽃들. 정말 예쁩니다. 예뻐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찾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피어 있답니다. 한들한들 바람에, 한들한들 바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어서 오세요, 바람님 하는 것 같아요. 강정보에 위치한 디아크랍니다. 웅장하기가 굉장하지요. 그리고 두 청춘 남녀는 사랑을 구애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라고 만들어진 걸까요? 또한 주위에 많은 조각품들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와, 사자가 털복숭이네. 이야, 대단하답니다. 사자도 있고요. 꿈과 희망을 그리다. 관내 국외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표현한 작품으로 상생과 조화라는 전시 주제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큰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바람이랍니다. 초등학생다운 작품들이 동산 주위에 아주 많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정말 초등학생다운 작품들이네요. 끝없이 많은 작품들이 줄지어 동산 가장자리를 채우고 있답니다. 구슬, 보석, 복주머니, 지갑이랍니다. 여러 종류의 조각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금속에 열을 가하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며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어 금속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수많은 금속을 다루었으며 모든 금속에 확장된 공간을 주어 시간의 의미를 담아 공기를 가두어 제작하였다. 김태인이랍니다. 밑에도 얼굴, 위에도 얼굴이랍니다. 위에는 대감님 얼굴 같네.
많은 조각품들이 공원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크크. 파라솔에 가려서 윗부분은 보이지 않고 아랫부분만 보이네. 크크. 이상한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 공원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네요. 운동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산책 나온 애완견도 있네요. 굴레 속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해석은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보 디아크. 강정보 디아크.